썬데이캠 시작합니다. 스프로 세 번째 이야기. 얘는 블랙으로 오 진짜 퍼즈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색깔입니다. 보통 메탈 쪽에 블랙을 많이 쓰죠. 근데 요즘 메탈 그런 이펙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퍼즈의 블랙을 쓰지 않았나, 메탈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퍼즈의 블랙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부스트보다 드라이브보다는 약간 무거운 느낌? 하지만 오 300g 어? 드라이브보다 가볍네? 그렇네요. 네, 20g 좀 가볍습니다. 얘도 건전지 장착 가능하고요. 볼륨 게인 베이스 트래블로 직관적으로 노브가 달려 있네요. 네, 그러면은 퍼즈 사운드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라입니다. 네, 리브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우. 자, 스프로 퍼즈 스프로 계속 달려보는 건데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름이 간단해서 좋네요. 예, 네, 무슨 뭐 차임 드라이브, 메비우스 메비우스, 뭐 아이언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카마스트라 뭐 베레벨이 다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그냥 네. 색깔도 꺼먹고 네. 이름도 퍼즈. 와, 난 퍼즈다. 네.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옛날부터 이런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는 디자인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레트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알다시피 마샬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뭐 락커들의 전유물이죠, 블랙. 블랙 네. 앤 화이트.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사운드가 근데 얘가요. 뭐 빅머프 아니면 톰벤더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뭐 MK2, 톰벤더 네. MK2 이런 사운드의 장점을 얘 하나로 다 모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봅시다. 네. 스프로 1304 퍼즈 네. 들어보겠습니다. 펜더입니다. 펜더 앰프 클린톤이고요. 자, 퍼즈 누르면 뭐가? 오. 뭐 있어 보이는 톤으로? 자, 여기에 베이스와 트래블 로브가 있어요. 얘 좀 먼저 볼게요. 볼륨 좀 키워볼게요. 진짜 빅머프 좀 서스테인 빅머프가 좀 강하잖아요. 예, 사운드는 굉장히 자갈인데 네. 그런 강력한 서스테인 있고요. 예, 그리고 톰벤더 MK2에 좀 뭔가 그 다이나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쁜 소리죠. MK2의 예쁜 좀 소리. 자잘한 예. 사운드와 서스테인 그리고 뭐 모든 그런 되게 퍼즈네요. 이거는 진짜 뭐 네, 디스토션 같은 퍼즈네요가 아니라 그냥 진짜 오리지널 퍼즈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요. 근데 퍼즈인데 약간 어두운 느낌의 퍼즈, 뭔가 이렇게 묵직한 퍼즈,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실리콘 게인 사운드인데요.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여러분들 보통 페달 얘기하면서 뭐 트랜지스터가 게르마늄이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게르마늄을 쓰는 트랜지스터가 제 경험상 노이즈가 적어요. 그렇죠. 좀 그래서 얘 퍼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갈한 느낌의 뭐 그런 게 이 정도면 안 난다고 봐야죠. 퍼즈. 그렇죠. 네. 퍼즈 뭐 이 정도는 뭐 안 난다고 봐야죠. 게인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거의 게인이 게인 풀로에 났어요. 아, 참 기분 좋네요, 이거. 그리고 이게 지금 베이스와 트래블 따로 그 EQ가 EQ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퍼즈의 드라이브 게인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퍼즈보다도 좀 한 차원 위에 있는 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퍼즈는 EQ가 있어야죠. 있어요. 왜냐면 내 맘대로의 퍼즈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거칠어요. 그거 없으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워낙 극으로 가는 그런 사운드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거는 EQ까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볼륨도 역할도 나름 서스테인 봐라. 아 서스테인. 아. 안 끊어줍니다. 어, 좋다. 이게 퍼즈가 묵직하게 깔리면서 다이나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사운드가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익스펜션 페달 그 풋 스위치 풋이 있어요. 인풋에 이걸 꽂으면 어, 트레블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아 생각 잘했다. 어 그래서 게인량 조절이 아니라 그렇죠. 게인은 워낙에 이게 딱 정량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딱 맞춰놓고 익스펜션 페달로 트레블의 그 EQ 느낌을 색깔을 딱 변하게 어, 선명하게 할 거냐 그렇지. 묻히게 할 거냐 어, 딱 되게 어, 생각 좋죠. 잘했다 어. 그러니까 이 노브 하나를 관장한다는 게 이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오. 자 이거 그러면은 우리 마샬에 잠깐 물려볼까요? 네. 그냥 퍼즈의 정석 같은 느낌 들고요. 네. 그리고 뮤즈 노래에서 뮤즈가 기타를 쓰잖아요. 그 모든 이펙터나 페달 기능을 기타 안에 좀 내장되는 그런 어, 뮤즈가 그런 악기를 쓰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퍼즈, 장착되어 있는 퍼즈 느낌이 좀 나요. 네. 어. 그 기본, 뮤즈 기본 소리. 그렇지, 그렇지. 뮤즈 기본 장착 뭐 이런 느낌? 네. 뭐 그런 게 있네요. 기타를 오. 바꿔봤는데 네. 원보컬로. 어, 좋다. 더 잘 묻겠죠, 아마추어. 어, 좋다. 아, 이게 좋네요. 좋다. 이게 뭐 그냥 만약에 디스토션이 직관적으로 우리 앞에 눈앞에, 눈앞에 보이는 드라이브 계열, 개인 계열이라고 한다면 네. 퍼즈 같은 경우에는 만홍, 민홍지를 어. 하나 덧댄 네. 뭔가 뒤쪽에서 웅장한 그런 느낌의 드라이브 계열이 지금 제 뒤에서 그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질감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퍼즈는 듣는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상대적인 겐치거든요. 네. 퍼즈는 근데 개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 계열인데도 누구나 들어도 아, 이 사운드 괜찮다라고 할 것 같은 네, 그런 사운드예요. 뭐, 그렇게 익스트림하지도 않고요. 어. 그냥 괜찮아요. 어. 어, 이거는 되게 좋네요. 이거 좀 톤 같은 거 장난을 좀 쳐볼게요. 예. 오, AM, AM 라디오. 극으로 해도 색깔이 변하지 사운드 자체로 막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아니라 가지고 그게 되게 좋네요. 저희가 지금 수프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부스타 드라이브 퍼즈 이제 순으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스타 드라이브 퍼즈를 어. 마음에 드는 사람 3명을 만나기가 힘들어. 아, 그러네. 근데
이 수프로들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준수해요, 다.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만 해서 손만 살리는 그런 계열의 개인이 장착되어 있고요. 부스터는 그 맛깔나게 착 올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노이즈 없는 20dB 그거 딱 정말 그... 정말 잘 올려주는 거 있고요. 예. 퍼즈는 진짜 퍼즈. 퍼즈인데 그렇게 깨 그 막 그 익스트림한 소리 나는 거 아니고 아주 괜찮은. 맞아요. 어 너무 괜찮은데요. 어 얘는. 팬더라고 지금 팬더로 가고 있습니다. 아 팬더에 되게 잘 묻네요. 저게 12인치 스피커가 하나니까. 네네. 하나니까 조금 원래 좀 덜덜덜덜 떨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막 모자라니까. 근데 쫙 곱게 싹 관리를 해. 하나로도 다 역감을 네, 받아들이는. 돼, 네. 오, 이거 되게 좋네요. 뭐 험버커하고도 잘 어울리는데 싱글하고도 또 괜찮았어요. 네네네. 근데 험버커가 좀 더 자잘하긴 하는데 좀 과하신 과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그거 좋아하는 퍼즈. 왜냐면 진짜 뮤즈 소리가 좀 나서 네. 네, 괜찮고요. 그리고 싱글도 싱글 나름대로 매력이 손맛 쫙 살고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샬보다는 저런 좀 원기통에 네. 그런 캐비넷, 원 캐비넷에 좀 더 어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마샬은 좀 더 좀 정신없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네. 왜냐면은 스피커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얘는 딱 정갈하게 쫙 하는 거, 딱 뭉쳐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퍼스트 사운드를 듣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 마샬하고 또 많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고요. 많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네. 얘는 그 퍼스트 정석에 네. 그런 스프레드하면서 좀 자잘한 면이 좀 더 사는 네. 네, 그런 캐비넷인 네. 것 같습니다. 아 좋네 이거.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네, 뭐 버즈가 이렇죠. 뭐. 설명을 이게 달아서. 아 볼륨 컷 다 되고요. 야, 이 강력한 사운드 강사. 강사. 강사 아니에요? 네. 자, 볼륨 게인 트래블 베이스 노브의 간단한 노브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퍼스트 사운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빅머프의 강력한 서스테인과 그리고 톰벤더의 하모닉 게르마늄 퍼즈 페이스의 다이나믹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사운드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강하거나 개성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든 입맛을 네.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평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 시청자 한 줄평은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여러분들 더 많은 한 줄평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퍼즈 만나기가 진짜 퍼즈 좋은 거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결혼정보회사 수프로. 괜찮다. 네, 요즘 그런 어플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서 만난 거야. 아, 그런데 서칭하다가 그 이 수프로 회사에 가면 대충 다 괜찮아요. 네. 거의 상향 평준화로 네, 네,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상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 상대들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패비가 좀 비싸. 25만 원이에요. 그러네. 네. 이패비가 좀 비싸요. 한 2만 5천만 받지. 자, 여러분들 이펩이 마련이 되시는 분들은요 수프로 사운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만나보십시오. 네, 버즈비 대리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네. 좋은 인연, 좋은 만남 네. 여러분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괜찮네요. 안주평 주시죠. 생각하고 쉬고 오셨나요? 네. 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밥상 위에 쌀밥 이거 바꾸겠습니다. 밥상 위에 쌀밥. 밥상 위에 쌀밥. 네. 아, 그 정도로 굉장히 뭔가 좋아요. 준수해요. 아주.
쌀밥이 없으면 그게 밥인가 싶을 정도로 네, 상이 아니죠. 네, 퍼즈 사운드에서 이 사운드를 빼놓고 퍼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아유.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퍼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프로가 되게 고만고만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좋네라고 할 만한 네, 그런 사운드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즈 고를 때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막 너무 극이라서 막 여러 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자. 맞아요, 뭐, 맞아요. 열 개씩 갖고 막. 왜냐면 내 맘 같지 안 맘에 들만한 퍼즈의 그 상태에도 없고, 네. 아니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약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얘 딱 놓으라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소주 와인 대 케이크. 소주요? 소주. 무의식 속에 네. 네,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어, 똑같다. 오, 8점입니다. 오, 네. 예, 가격 대비가 약간 뭐 이 정도면 준수하긴 괜찮아요. 하지만 네. 네. 그래도 퍼즈 계열에 8점 받았습니다. 네, 많이 받은 거예요? 오우, 네, 많이 좋은 받은. 점수 가져갔고요. 네, 수프로 퍼즈와 함께 이번 시간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수프로 시리즈 또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들 안녕.